안녕하세요, 김팽입니다. 오늘도 돌아온 김팽의 댓글 읽기 16탄. 자, 오늘은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보고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길 잃지 마시고 김팽 잘 따라오세요. 아미의 비타민님, 피부가 왜 뒤집어지신 거예요? 제가 안 맞는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거 써주세요, 써주세요 하고서 말씀해주시잖아요. 근데 그 제품을 썼을 때 안 맞으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조금 오래 걸려요.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, 다들. 그 다음, 창서바 꽃길만 걷자님. 연예인들 피부관리 비법이 오래 깨끗이 세안한다는 얘기도 있고, 유튜브 분들 보면 세안은 몇 분 안에 해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을까요? 알려주세요. 이게 어느 게 맞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. 왜냐면은 오래 세안하는 게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적당한 시간을 맞춰서 세안해주시는 게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. 저 같은 경우도 세안을 좀 오래 해주는 편이지만 헹구는 걸 좀 잘해주고 있어요. 헹구는 걸 좀 잘해주면은 트러블들이 올라오는데 좀 방지가 되더라고요. 그 다음 김세윤님, 왜 시작하기 전에 김팽 잘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? 뜻이 있나요? 이게 제 멘트이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,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 저를 끝까지 따라와 달라? 영상을 좀 잘 봐달라?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 다음 꼬슈엘님, 눈에 렌즈 낀 거예요? 저는 눈에 렌즈를 잘 안 껴요. 네, 특별한 날 아니면 렌즈를 잘 안 껴요. 오늘도 렌즈 안 꼈습니다. 그 다음 유예람님, 언닌 메이크업 베이스 먼저 발라요? 선크림 먼저 발라요? 그리고 미스트 뿌리고 자도 돼요? 선크림 먼저 발라주시고 베이스를 발라주시면 되고요. 미스트는 뿌리고 주무셔도 상관없어요. 그 다음 이민서님, 여드름이 난 피부에 팩 해도 돼요? 네, 팩 해도 상관없습니다. 그 대신에 1일 1팩 이런 건 하지 마세요. 약간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춥니다. 만약에 관리하실 거면 일주일에 한 번, 2주에 한 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옹규사랑님, 언니가 하는 스킨케어 안 맞는 사람도 있나요? 네, 안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. 왜냐면은 모든 분들이 저랑 피부 타입이 같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 스킨케어 영상이 다 맞진 않아요. 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. 그 다음 썸머스카이님, 김팽님 어지간하면 목 늘어난 셔츠보단 조금 더 이쁜 옷은 안 될까요? 아니 적어도 안 늘어난 방송용 옷이랄까? 뷰티 유튜브 아니신가요? 외모가 다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좀 신경 쓴 모습이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. 구독자 수도 더 늘 듯, 화이팅요. 네,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거를 스킨케어 영상에다가 달아주셨어요. 근데 스킨케어 영상에서 블라우스를 입고 레이스가 달리고 프릴이 달린 옷을 입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. 보기가 흉했다면. 근데 스킨케어에서는 굳이 엄청 차려입고 이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제가 그렇게 입어서 많이 보기 불편하셨으면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. 자, 그 다음 여의주연님, 여드름 흉터는 어떻게 없으셨어요? 전 여드름 흉터가 옅어진 거예요. 없어진 건 아니고요. 관리하다 보니까 얘가 슬슬 옅어진 케이스예요. 만약에 제가 여드름 흉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다면 바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스위트러브님, 피부 너무 안 좋으시네요.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피부 관리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좀 당황스러운데 뷰티 크리에이터면은 무조건 피부가 좋아야 한다는 법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. 그 다음 율하하율님, 좁쌀, 화이트헤드 압출해도 되는 건가요?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. 좁쌀 여드름이랑 화이트헤드는 압출하시면 안 돼요. 보통 여드름보다 억지로 압출하시게 되면은 흉이 조금 더 오래가고 좀 흉이 좀 잘 져요.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헤드나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가라앉혀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터질 것 같은 여드름들만 압출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이채원님, 화장솜팩 있잖아요. 그거 맨날 하는 건가요? 맨날 하는 거 아니고요. 3-4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3-4일에 해주시는 것도 부담이 가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김팽의 댓글 읽기 16탄은 끝났습니다. 자, 이렇게 댓글들을 읽고 답변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궁금한 점이나 제가 올려줬으면 하는 영상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.
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